제9회 화성시장기, 화성시장배 전국사회인야구대회 비출부 64강전 C구장 세 번째 게임 강서 나이너스 대 100마일의 경기 실황 중계 지금부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오도 업로드가 안 돼서 오도는 조금 불러드리기 힘들 것 같고요. 일단 성공으로 강서 나이너스가 성공을 합니다. 초구 볼. 강서 나이너스 1번 타자 윤대호 선수네요. 예, 유격수 윤대호 선수. 2번 타자 한진욱, 3번 타자 임채엽, 4번 타자 임별이, 5번 타자 조성우, 6번 타자 이경석, 7번 타자 김현수, 8번 타자 정혁진, 9번 타자 박혜원 순으로 공격을 이어가겠습니다. 볼. 몸쪽 볼넷으로 출루하네요. 윤대호 선수 볼넷 출루. 2번 타자 익수 한진호 주자 1루 무사 1구 높은 볼. 자, 제 2구를 좋은 볼이네요. 스트라이크. 자, 오늘 세 번째 게임부터는 SK와 기아 타이거즈에서 선수 생활을 했던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최현정 코치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혹시 화성시장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몇번 이거 1회째는 아니잖아요. 그냥 많이 봤었는데, 예. 9회째입니다. 들어도 봤었고 저희도 참가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팀에서 네. 참가를 아마 못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직접 경기 보는 건 처음이시죠? 네, 여기 와서 보는 거 처음입니다. 스트라이크, 몸쪽 파고드는 스트라이크. 아, 나이스 볼입니다. 그 지금 사회인 오늘 게임 하고 오셨죠? 네. 어떠셨나요? 네? 아, 요즘 사회야구 리그 수준이 너무 높아져서 네. 예전처럼 그냥 즐기러 간다는 마인드로 하면은 요즘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정신줄 꽉 잡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뭐 프로에서 투수도 하시고 야수도 하시고 다 하셨는데 네. 약한 모습 보이시면 안 되죠. 약해지더라고요. 오늘 타석에서 안타 치셨나요? 아, 오늘 3안타 한가 치고 오긴 했는데 운 좋게. 네. 근데 제가 최원정 만족스럽지는 못했어요. 우리 최원정 해설위원 그저 야구 투수하는 것도 보고 타격하는 것도 봤잖아요. 예. 투수가 훨씬 나은 것 같긴 해요. 타격보다는. 투수는 이제 그 게임에서 쿨타임이라 그러죠. 한 경기 네. 던지면 한달 동안에 쿨타임이 이제 필요가 해가지고. 초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폼이 지금 보니까 임채엽 선수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좀 예. 힘이 조금 잔뜩 들어가 있는 예. 굉장히 모습이, 경직돼 있는 듯한 모습이네요. 네. 지금 중계화면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수비하는 팀, 네, 저기서도 지금 연습을 아주 많이 하고 오신 게 티가 나는 게 이루수가 지금 대부분 사인야구는 주자를 이제 묶어 놓는다 그러죠. 네. 이제
그런 플레이를 잘 하지 않는데 방금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루수가 갑자기 견제로 들어가는 척하는 아, 플레이를 해준 거를 그거는 서인이하고 다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있던 팀은 왜 한번 어 지금 견제하는데 아, 아이고 볼에 맞았네요. 주자가 저게 빠졌으면 뛰어갈 수 있는데 본인 손으로 중견수 쪽으로 빠지는 공을 잡아버렸어요. 제가 봤을 때 그 전에 지금 팀 유니폼이 그 전 유니폼이 비슷했나 봐요. 헷갈려서 주자한테 던졌네요. 아, 주자가 잡을 뻔했어요. 네, 같은 팀한테 던져야 되는데 이제 어 뛰었어요. 주자 뛰었고 3루로 3루에서 아, 세이. 방금 같은 경우도 자, 높았어요. 선구. 선구가 조금 괜찮았으면은 네. 한번 시도해볼 만한 타이밍이었는데 네. 선구가 조금 벗어났네요. 자 원볼 투스트라이크. 자 볼카운트는 어찌 됐던 간에 투수한테 유리한 상황이고요. 주자 2, 3루. 그렇죠. 자 임대엽 선수 제 4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높음 아 저기 꺾이다 말았네요. 방 같은 경우에서 도루를 주지 않았더라면 투수가 좀 세팅 포지션에서 킥킹 동작을 좀 빨리 해서 도루를 주지 않았더라면 이런 상황이 오지는 않았을 건데 왜냐면 주자 3루에 있을 때는 투수가 낮은 유인공 아 루킹 삼재 뭐라 하려고 그랬는데 잘 던지시네요. 직구가 바깥쪽 사인이 났을 때도 몸쪽으로 좀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고 방금은 애초에 몸쪽 요구를 했는데 네. 너무 완벽하게 저건 이치로 할아버지가 와도 못 치거든요. 네. 네. 몸쪽 공을 오늘 조금 잘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투수분께서는 아 저희 지금 현장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 아주 좋네요. 타자가 깜짝 놀라서 들어왔는데 몸쪽 꽉 찬 스트라이크였죠. 낮은 볼. 메뉴를 누르면 안 되고. 사실 방금 같은 경우는 포수분들이 4위냐고 해서 제일 잡기 힘들어하시는 공이긴 한데 그렇죠. 이거를 프레이밍으로 올려줘야 하면은 이제 심판 성향에 따라서 스트라이크홀이 나올 수도 있는 볼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조금 아쉽네요. 하울이죠? 방금 말씀하신 방금 체크스윙 노스윙 아 노스윙 네. 아, 다른 구장의 파울 타구를 제가 듣고 왔군요. 방금 같은 볼은 아 저 볼은 지금도 사실 바깥쪽 요구를 했는데 몸쪽이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사인이 바깥쪽이 났어도 몸쪽에 와도 타자가 네. 몸쪽으로 아 야 이거 몸쪽 잘 들어왔다 느끼면은 그거는 장땡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인야구 분들이 너무 완벽하게 던지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네. 스트라이크 존은 네. 바깥쪽도 스트라이크고 몸쪽도 스트라이크니까 네. 생각을 좀 편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아니 뭐 일반적으로 사인야구 선수들이 그 항상 느끼는 게 그 바깥쪽 안쪽 뭐 이런 개념보다는 내 눈에 들어오면 그냥 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 풀카운트네요. 자, 2, 3루 풀카운트 구! 와, 아, 공 빠졌어요! 자, 공 빠지는 순간 3루 주자 홈인 2루 주자는 홈, 와! 2루 주자 홈까지 홈! 아, 무리였어요 홈까지는 2루에서 네. 홈 3루를 통과하고 홈으로 들어올 때 과감하게 네. 들어갔어야 되는데 한번 멈칫한 게 이제 스노우볼이 굴렀죠. 네, 지금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냐면은 이 프로야구 선수들은 보통 이게 이제 스트라이크가 낫아웃이 난 상태에서 네. 보통은 먼저 이제 3루주자가 이미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3루주자가 사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방금 전에 그렇죠. 3루주자가 들어오고 나서 그냥 덕아웃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뒷주자가 들어오든지 말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2루주자분이 오버런을 안 하셨어요.
그렇죠. 아예 네. 처음부터 아예 밀고 들어오던지 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오버런을 하고 3분의 1 정도까지는 나와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포수가 던져도 충분히 네.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네, 네, 네. 아, 거기에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네. 있었던 것 같네요. 네, 아 조금 아, 나이너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상황이 지금 그렇죠. 펼쳐졌습니다. 투아웃에 똑같이 주자 2, 3루가 돼야 되는데 네. 주자는 1루에 나가고 아, 현재 2점이 더 들어온 상황이 됐죠. 네, 네. 자, 어쨌든 100마일 입장에서는 천만 다행이고요. 그렇죠. 나이너스 사실은 입장에서는 지금 어찌 됐던 간에 경기를 이제 진행을 잘 지금부터 풀어 가면서 뛰었어요. 아, 1루자 뛰었고요. 아, 그래서 공 놓쳤어요. 아, 부딪혔는데요. 자, 부딪혔고 일단 볼데드 선언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사인야구분들 열정 너무 좋은데 부상을 방지하는 게 그렇죠, 가장 그렇죠. 우선입니다. 프로야구 그렇죠. 선수들도 야구로 업을 삼는 선수들도 지금 같은 상황은 사실 뭐 이게 저희가 뭐 기술이 없어서 부딪힌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저희가 부상 방지를 위해서 베이스를 지금 고정으로 안 해놓고 아 이동식으로 예 이동식으로 해놓다 보니까 지금 슬라이딩을 하게 되면 이제 밀고 들어가잖아요 자연스럽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선수들도 수비수 입장에서도 그렇고 주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게 좀 약간 좀 어쩔 수 없는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오늘 처음에 첫 경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안 다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렇죠. 게임은 져도 돼요. 맞아요. 다치면은 다음 게임 못 합니다. 맞습니다. 지면 다음 게임 또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런 생각으로 게임에 좀 임해주시면 우리 선수 여러분들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뭐 큰 부상은 아닌 것 같고요. 다행이네요. 네. 지금 제가 오더지를 아직도 제가 아직 못 받은 상황인데 이게 사회인 야구는 이렇게 오더지가 현장에서 이렇게 바뀌고 이런 재미가 참 좋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프로야구 같았으면은 뭐 한 시간 전쯤에 그렇죠. 예. 깔끔하게 이제 네. 정자로 또 써야 돼요. 흩날리면 안 알아보면 그거 가지고 뭐라 해요. 예, 맞습니다. 예. 사람 사는 맛이 좀 있어야 100마일은 되는데. 100마일은 오늘 선발 투수 김태경 선수네요. 아, 제 선발 투수를 이름을 몰라서 저 선수 커브가 각도가 거진 한 1.5층쯤에서 떨어지는데. 아, 그래요? 네. 한번 볼까요? 킥을 올릴 때는 거의 강속구 투수인데 던질 때 보면은 변화구 투수예요. 아, 직구 아닌가요, 이거? 일부러 힘이 없어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변화구 아니에요? 직구예요? 변화구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시죠. 이것도 슬라이더인데. 아, 직구도 어느 정도 구속을 어느 정도의 구속으로 던지실 것 같긴 한 게 슬라이더에 방금 숏바운드가 되긴 했지만 각도를 보면은 좋으신 분들은 진짜로 회전으로 슬라이더가 먹고 제가 사회인 야구분들 많이 경험해본 결과 공은 느리게 던지면 다 떨어져요. 근데 실밥 옆으로 먹는다고 느리게 던져서 떨어뜨려 놓고 야 먹었지 이렇게 좀 자신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직구를 천천히 던져도 공은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군요. 네, 방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슬라이더 같은 경우는 회전이 제대로 먹은 슬라이더였어요. 자, 타석에는 16번. 등번호 16번이 없는데 누구죠? 유니폼을 놓고 왔나요? 다른 선수 유니폼 입고 왔나요? 어? 백마일 16번. 아, 김태중 선수군요. 아, 타자 일수, 지금 1회말, 1회말 첫 공격이군요. 제가 지금 카메라가 자꾸. 서종호 지금 해설위원님이. 예, 지금 카메라가 자꾸 꺼져서 제가 지금 정신이 없네요. 상대팀 오더지를 보고 계셨습니다. 예. 초구. 몸풀 때는 그렇게 잘 들어가는데 이게 타자가 들어오면 또 던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특히 오른손 투수 같은 경우는 오른손 타자가 들어왔을 때 꺾이기 전에 맞는다는 심리가 있어서 변화구한테 슬 놓게 돼요. 지금 같은 경우도 자, 투수는 너무 좋은 변화구를 가지고 있었지만 대답이 났죠. 예, 김학성 투수고요. 타석에는 2번 타자 김진형 선수. 견제. 견제 동작 매우 빨라요. 홈 던질 때보다 더 빠르세요, 지금. 자, 주자 1루. 초구에 뛸 것 같은데. 뛰어야 돼요. 방금 왜냐하면 같은 경우 너무 아쉽네요. 이게 이제 사회인 야구의 뭐 어떻게 보면은 불문율 아닌 불문율 같은 건데 뛰려면 초구에 뛰어라. 그렇죠. 네, 뛰려면 초구에 뛰어라.
아, 방금 타이밍 놓쳤어요. 아, 전에 같은 경우도 투수분이 견제 좀 빨리 했으면 걸렸거든요. 네. 근데 이게 프로야구에서 전문 용어로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전문 용어로요? 네. 모르겠는데요. 똑같이 아다리가 안 맞았다고 합니다. 아다리. 네. 전문 용어군요. 네. 어, 뛰었어요. 이루! 공 빠지고 주자는 세이프. 어, 근데 사인야구 포수, 특히 포수분들이 예전에는 2루 던지면 걸어 들어가서도 세이프 될 정도였는데 요즘은 어깨들이 많이 좋아지셔서. 그럼요. 네. 타이밍이, 투수 타이밍을 뺏지 못하면은 쉽게 뛰지 못할 것 같아요. 아, 나이스 볼. 그런 게 지금 사인이 나온 건데 투수가 실수를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또 저게 너무 많이 들어가면 오히려 투수가 혼란스러워져요. 저런 플레이는 정말 사인을 맞춰놓고 약속하에만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사회인야구 분들 하시는 분들도 유격수 2루수 보내시는 분들 주자 리드 한 발 줄이겠다고 우리 팀 투수를 혼동시키면은 오히려 타자에게 상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스노우볼이 굴러서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자, 던졌고. 아, 히트! 아, 자익스 앞에 제대로 떨어지지 않다. 아, 자익스 에라까지 겹치면서. 아, 1점. 방금은 타자가 잘 치기도 했고, 자익스가 잡았어도 홈에는 승부가 되지 못하는 정도의 깊이에 서 있었기 때문에 놓친 거에 대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해요. 놓쳤나요? 네, 자익스가 한 번 더듬었어요. 험볼이라 그러죠. 공이 좀 뜨거웠나봐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저희가 지금 그 프로야구 흉내를 좀 내다가 외야에서 네. 그 프로야구 같은 그림을 아 1루 주자 뛰었고요 1루에서 아, 일단 뭐 기본적으로 그 사회야구지만 포수들이 그렇게 볼을 빨리 뺄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선수들은 사실 드물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발만 빠르고 타이밍만 잘 잡으면 거의 뭐 세이프. 어우 좋은 볼이네요. 아 진짜 아우, 나이스 볼이었어. 커브볼 진짜. 저희가 홈 뒤에 중계석에서 지금 중계를 기록실에서 중계를 하고 있는데 와 타자 거의 등 뒤에서 꺾이는 커브였어요. 예, 어우 완전 뚝 떨어지는 커브네요. 아, 예. 아까 몸풀 때부터 변화구가 너무 좋으신 것 같은데 자 저런 플레이 지금 보면은 투수를 흔드는 플레이거든요. 같은 팀이 왜 같은 팀으로 흔드는지. 런닝맨 엑스맨인가요 지금? 저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렇게 뛰어가면은 투수가 보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약속 하에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좀 잘하는 사회인 야구 팀들은 그 이렇게 사인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 쳤습니다. 아, 유격수 잡아서 3루 아 이게 아 잘못된 선택이에요. 왜냐면 지금 혹시 아웃 그러니까 아웃을 물론 잡을 수는 있었겠지만은 포스플레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 잘못된 플레이였죠. 그리고 역으로 던져야 되는 상황인데 저걸 1루만 잡고 타자 주자만 잡고 아웃카운트를 늘리는 게 지금은 맞는 상황인데 그렇죠. 더군다나 아주 잘 보셨죠. 네, 점수도 지금 이닝 초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네, 점수가 사실 노아웃이었기도 해서 오히려 원아웃을 잡고 가는 플레이가 좀 더 안정적이지 않았나 했는데 그래도 좋은 자 말씀드린 네,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선택이었을 수 있겠습니다. 신윤철 선수 서 있는 자세가 자, 선구 아 그 사이 1루 주자 2루까지 야 노련하네요. 그렇죠. 방금 오재봉 선수가 예 타자 1루 주자 오재봉 선수가 노련하네요. 왜냐면 지금 와 예. 진짜 플레이가 우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프로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플레이긴 하지만 서로 서로의 머리 싸움이 아주 치열한 것 같긴 합니다. 여기에서 4번 타자 신윤철 선수가 자세가 근데 선수 출신인 것 같은데
어, 자세가 아주 좋습니다. 자, 서 있는 볼까요? 자세 출신인지 아닌지 제가 오도지를 좀 받았거든요. 여기 지금 선출부인가요? 아니요, 비출부입니다. 그럼 선출이 없지 않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예. 아니 저희가 그 화성시장대가 네. 책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선수들 명단을 다 볼 수가 있고. 예, 확실히 대회 클래스가 노렸는데. 네, 아 방금 같은 경우는 4번 타자에 맞는 스윙이었어요. 물론 헛스윙이긴 네. 했지만. 4번 타자는 팀의 자존심이거든요. 갖다 맞추는 스윙하면 안 됩니다. 자, 볼 아, 112번. 투 스트라이크 노볼. 백넘버가 아주 인상 깊어요. 신윤철 선수. 제 3구 빠지는 볼. 모든 상황에 변화구로 좀 풀어가는 투수네요. 모든 상황을. 아 이럴 때가 제가 지금 이게 지금 중계에 집중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저희 그 좋은 카메라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스텝이 가서 잘못 건드려 놔가지고 쓰지를 못하는 이 답답한 상황. 사고 아 힙바이 피치볼. 자 여기서 몸에 받는 볼이 나오네요. 아 분위기 점점 더 안 좋아지네요. 강선 하이너스 사실 정말 중요한 타이밍에 정말 어이없는 공이 방금은 들어갔어요. 아니 볼 카운트도 유리했고 그렇죠, 사실 그렇죠. 4번 타자 아까 스윙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크게 크게 돌리는 스타일인데 저런 투수들 아 저런 타자들 할 때 살살살 꼬시면서 사실 갔어도 충분히 요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확실한 스윙 폼을 봤을 때 몸쪽은 확실히 강점이 보이는 타자였기 때문에 네. 바깥쪽이 좀 더 낫지 않나 싶었는데 네. 포수 분도 약간 몸쪽으로 앉으셨고 네. 몸쪽으로 잘은 던졌지만 살짝 빠지면서 이제 안 좋은 결과를 좀 초래한 것 같아요. 자 타석에는 최인석 선수가 들어서 있습니다. 투수 김학성 타자 최인석. 그 좋은 볼이에요. 이런 좋은 볼을 가지고 있으면 자주 보여줘야 됩니다. 나 결국은 투수랑 타자랑 대결하는 거기 때문에 네. 기싸움도 상당히 중요해요. 나 이 정도로 좋은 볼이 있다 네. 라고 보여주는 것도 정말 좋은 자세인데 쳤습니다. 1루수! 아. 안됐어요! 그렇죠! 저런 나이스 파인 플레이 제대로 네. 나왔습니다. 저런 플레이가 필요한 겁니다. 네. 아 너무 좋았어요. 아 타자 입장에서는 아쉬울 거고요. 수비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 나이스 공격 입장에서는 지금 최소 2점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웃 카운트도 하나 늘고 1점으로 지금 막은 상황이 됐어요. 어 나이너스 이루수가 이루수. 박혜원 선수. 아, 박혜원 선수. 다이빙 너무 좋은 수치가 나왔어요. 다이빙이지만은 넥스트 플레이 너무 좋았고. 글러브에 집어넣지 못하고 다음 플레이가 그렇죠. 너무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아, 3루수 깨뚫는 안타. 3루수 잡아서 2루수처럼 민첩하지가 못했어요. 자, 한 점 더 추가하는 100마일. 깔끔한 안타. 야. 자, 깔끔한 안타를 치고 나간 김상우 선수. 아, 오늘 포수로 선발 출전한 김상우 선수. 아, 이번 경기는 네. 타격전. 네 사실 사회인 야구에서는 투수가 스트라이크를 못 던져서 점수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양팀 투수가 제구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양팀이 아주 화끈한 좀 타격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연습을 아주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아요. 내가 가서 세팅을 다 해놓고 올게. 여기서 뭐 해야지? 아이 우주자 해주자. 우주자 해놓고 안 된다고 그거 올게. 아니 나중에 모스터 아 또 뛰었어요. 아 방금 같은 경우도 이루수 분들이 사회인형에서 자꾸 베이스를 올라타시네요. 올라타시게 되면은 다쳐요. 사회인 야구에서 물론 기록도 중요하고 팀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아까 서종호 해설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 다쳐야 다음 경기를 하는 거거든요. 너무 좋은 투지이긴 하지만 자기 몸을 생각해서라도 한 발 앞으로 나와서 길을 열어주고 태그를 하시는 게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같은 경우도 2루수 분이 견제를 들어갔는데 투수가 홈에 던졌어요. 그러면은 1루수와 2루수 간격이 너무 넓기 때문에
평범한 이루수 땅볼도 안타가 되는 상황이 나와요. 저런 거는 항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약속된 플레이로만 진행하십시오. 상인야구 여러분들. 커브 잘 받아쳤고 유격수 정면. 또 3루 선택. 이번에는 올바른 선택이었어요. 빨리 죽여야죠. 1루 던져야죠. 1루. 넘어지면서 방금 같은 경우 또 너무 좋은 플레이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같이 강한 타구에는 3루수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조금 느린 타구라고 생각을 했어서 1루가 옳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같은 상황은 3루 선택 아주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정확한 송구까지 아주 완벽한 플레이였습니다. 29번 김명창 선수 초구 볼. 자, 리드 길어요. 뛰어요. 타이밍 놓쳤어요. 투수가 항상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자기만의 가상 리드 선을 만들어 놓고 주자가 이 리드를 넘어가면 리드가 많구나 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1루수가 리드 많다 라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본인이 파악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방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볼인데 아쉽게 볼판점은 받긴 받았지만 많은 이닝을 던지려고 완급 조절을 위해서 지금 가볍게 변화구를 위주로 투구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직구의 힘으로 방금 같은 경우도 슬라이더였죠. 직구의 힘으로 처음에는 압도하는 모습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야구는 흐름 경기라고 하잖아요. 초반에 직구로 조금 강하게 타자들을 상대를 하면서 흐름을 먼저 가져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오래 던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깥쪽 꽉 찬 볼. 방금 나다우시죠? 주자가 있을 때여도 투아웃에 스윙을 안 하더라도 포수가 놓치면 나다우십니다. 형님 저 중계하고 있어가지고요. 형님 전화 통화 중계.
네, 투수 아무튼 투수분이 몸쪽을 아주 활용을 잘하고 계세요. 야, 지금도 거의 완벽한 몸쪽 공이었어요. 사인야구에서 사실 몸쪽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자신감이기도 하고, 타인야구 분들은 대부분 사실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스윙이 퍼져나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몸쪽을 아주 활용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오케이. 지금 같은 경우도 바깥쪽인데 포수가 확실하게 빠져앉는 약간 유인구성의 바깥쪽이었는데, 이것은 사실 다음 수를 생각을 하기 위해서라면 몸쪽을 더 깜짝 놀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 역시 선택 몸쪽이죠. 아 슬라이더였는데 그걸 몸쪽을 안 주시네요 포수분이. 상당히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야구 아주 재밌습니다. 포수분도 슬라이더를 내고 몸쪽을 안 줬다는 건 그만큼 투수의 제구력을 믿고 있다는 증거기도 하겠네요. 어떻게 보면 방금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컨택으로 타이밍이 완전히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컨택을 해낸 모습이고요. 항상 투스트라이크 때는 직구 변화구를 다 생각을 하고 비슷하면 자꾸 스윙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파울도 나오고 수비에 실책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행운의 안타가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과감하게 스윙을 하세요. 방금 같은 경우 툭 갖다 댄 볼, 유격수 아주 대시 좋았고 마무리까지. 양팀 유격수가 수비 센스가 아주 좋으신 것 같아요. 방금 같은 경우도 느린 타구라고 판단을 하고 정상적인 자세가 아니라 대시를 하면서 그냥 들어오면서 캐치를 하셨죠. 초구 바깥쪽 너무 좋은 볼. 타석에 6번 타자 이경석 선수 좌타. 아 사인 미스였나요? 방금은 스트라이크 콜을 불러도 될 만한 정도의 공이었는데 포수가 가슴으로 블로킹을 하셨어요. 자, 노바운드 블로킹. 카운트 투볼 원스트라이크, 타자한테 너무나도 좋은 카운트죠. 이럴 때 타자는 항상 과감하게 스윙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과감하게 스윙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투수가 더 과감하게 공을 던질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솔직한 말씀으로 타자도 과감하게 분명 생각을 하셨을 건데 투수가 더 과감했어요. 방금 변화구였는데 깔끔하게 한 타이밍 딱 접어두고 밀어치는 모습 아주 좋았습니다. 4번 백넘버 4번의 김현수 선수. 최근은 백넘버가 아니라 타순이 4번일 것 같은 김현수 선수 한번 보겠습니다. 몸쪽 승부 살짝 높았는데 아주 좋았고, 김현수 선수가 방망이를 들고 계시는데 체구가 워낙 좋으셔서 지금 리틀 야구 방망이처럼 생겼거든요. 다른 분들은 분명히 성인용 방망이처럼 보였는데 저분이 드시니까 리틀 야구 방망이 28인치 방망이 같이 보이네요. 이야, 방금 같은 경우도 사실 볼 한 개도 아니고 0.3개 정도 빠졌는데 몸쪽 승부를 굉장히 즐겨 하시는 투수인가 봐요. 사회인 야구에서 몸쪽 즐겨서 던지는 선수 처음 본 것 같은데, 방망이가 너무 짧아서 헛도나요, 지금? 너무 가벼우면 또 방망이가 잘 안 맞거든요.
저런 선수들은 한 34인치 써야 됩니다. 자, 주자 뛰고 1호 승부! 아, 대체적으로 포수분들이 어쩔 수 없는 게 선수들처럼 낮은 탄도로 노바운드를 던지기는 힘든데 그거를 좀 캐치를 이제 2루수나 유격수 2루수 베이스 커버 가시는 선수들이 조금은 그게 캐치가 돼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언바운드 공에 이제 캐치가 제대로 안 되면서 아웃 타이밍인데도 불구하고 세이비 나오는 경우가 조금씩 자꾸 많이 발생을 하네요. 원스트라이크가 3볼 된 김에 조금 거르는 모습 보여줬고요. 다음 8번 타자 정혁진 선수. 야, 단을 올리고 아주 다리가 상당히 섹시하게 생기셨는데 명품 다리시네요. 옆에 기록원님이 자꾸 웃으시는데 네, 이따 좀 이따 인터뷰 한번 제가 따오겠습니다. 아, 초구를 그냥 흘려보내는 모습. 사실 번트 될 생각은 없었던 것 같은데 한번 참아본 것 같습니다. 아, 몸쪽 방금도 상당히 좋은 볼이었지만 심판 손은 올라가지 않았네요. 자, 또 한 번의 선택. 또 몸쪽. 야, 이번에는 스윙 이끌어냈고 뒤로 가는 파울. 자, 조금 더 영리한 플레이라고 하면은 지금 투수가 10개 중에 7개를 지금 거의 몸쪽 승부를 하고 있는데 라인에 바짝 붙어서 내가 맞고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더 바짝 붙던지 아니면은 내가 이거를 가운데처럼 보이게 해서 치고 싶다 하면은 살짝 배터박스에서 떨어지는 판단도 아주 좋은 판단입니다. 대신에 그렇게 되면은 바깥쪽은 그만큼 더 멀어 보이겠죠. 그런 거는 이제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투 스트라이크 투볼에서 자, 이번에도 포수 몸쪽으로 앉았어요. 와, 슬라이더 상당히 잘 떨어진 볼인데 상당히 좋은 눈을 가지고 계시네요, 타자분. 방금도 되게 잘 좋은 타이밍에 좋은 코스로 떨어진 볼인데 조금의 미동도 없이 참아내는 모습입니다. 네? 네, 센터요? 네, 센터 잘 나와요. 아까 그 다른 거 완전 넣어가지고 아, 이번에도 살짝 낮은 볼이었습니다. 볼넷으로 주자는 만루가 됐네요. 주자 만루 상황에서 15번, 9번 타자 백넘버 15번의 박혜원 선수. 아까 2루에서 너무 좋은 수비를 보여준 선수인데 수비에서 저렇게 한번 플레이를 기가 막히게 하면 타석에서까지 분위기가 이어지는데 그게 이제 또 찬스로 걸렸는데 그 분위기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나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초구는 몸쪽! 아, 자, 방금 같은 경우도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15번 지금 박혜원 선수가 일부러 다리를 빼고 치는 건지 다리를 원래 빠지면서 치는 건지 모르겠는데 몸쪽 저렇게 즐겨하는 선수한테는 다리를 살짝 빼는 플레이도 좋은 플레이가 맞습니다. 자, 바깥쪽 스트라이커였는데 발이 빠지는 걸 보니까 원래 발이 빠지는 선수네요. 와, 살짝 맥혔지만 유격수 에라. 이거 2루수까지 들어오겠는데요. 아, 유격수 실책으로
2점이 들어오는 상황이네요. 너무 좋은 투수와 너무 좋은 타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아쉽다면은 수비에서 조금 실수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방금 같은 경우도 이제 유격수분이 사실 따라가기 힘든 공이긴 했습니다. 근데 잘 따라갔는데 이제 글러브 위 가랭이 사이로 빠지는 볼이 나왔는데 차라리 한 발만 가서 백핸드 캐치를 하려고 했으면은 더 좋았을 것 같은 타구였어요. 슬라이더 너무 좋아요. 바깥쪽 초구는 스트라이크 콜 받아냅니다. 18번 1번 타자 또 위기거든요. 아직은 위기예요. 1, 2루지만 이제 상위 타선으로 연결되고 윤대호 선수가 타석에 서 있는 게 아주 컨택이 딱 잘 될 자세거든요. 와, 한국 사람 역시 칭찬하면 안 돼요. 방금 같은 경우도 실투였는데 너무 크게 휘두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기 몇 부 수준이에요, 그러면? 4부? 자, 당구! 밀어쳤고! 오, 익수 뒤를 완전히 넘기는 타구! 모든 야수들이, 모든 주자들이 다 들어오고, 타자는 2루까지! 야. 역시. 좋은 타구를 날려보내서 2타점을 올리는 1번 타자 윤대호 선수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던 게 들렸나요? 좀 각성을 하고 치신 것 같은데 스윙 결이 너무 좋다 보니까 앞에서 힘을 들이지 않고 쳐도 좋은 타구를 보낼 수 있었어요. 팀에서 투수코치님이 올라오셔서 지금 격려를 해주고 내려가셨는데 아마 넌 잘하고 있어. 항상 대부분 프로에서 저도 똑같았습니다. 항상 투수코치님이 와서 하시는 말씀 별거 없어요. 잘하고 있어. 그냥 격려해주는 게 단데 그게 상당히 힘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좀 흐름을 끊어줄 때 이런 판단 너무 좋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야, 몸쪽 변하고 스트라이크 콜 받아냈고요. 2번 타자 백넘버가 몇 번이시죠 저분? 위험한 볼 잘 피했어요. 18번 선수는 양쪽에도 없는데 유니폼을 다른 걸 입고 오셨나봐요. 저희 데이터에는 없네요. 8번이에요 그냥? 그냥 8번도 여긴 없... 한진우 선수네요. 눈이 제가 죄송합니다. 오늘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눈이 잘 안 뵈네요. 견제! 방금같이 약속된 플레이에서는 사실 주자가 계속 나온다는 가정하에 몇 번이고 해도 상관없어요. 심판이 경기 진행을 위해서 그만해라 라고 할 때 있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자꾸 주자가 나오는데 리드를 줄여야 되는데 계속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야, 먹힌 타고 투수! 어디 선택 어딜까요? 1루 이야, 이게 아슬아슬하게 아웃이 됐고 1루 주자는 3루까지만 진행을 했어요. 1루수 분이 수비를 너무 잘해주셨죠. 방금은 베이스에서 발이 떨어지더라도 일단 캐치부터 하고 베이스를 밟는 모습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몸쪽 낮은 볼이고요. 몸쪽 승부랑 지금 변화구 슬라이더를 즐겨서 던지는 투수인데 주자가 3루에 있기 때문에 아마 변화구를 자꾸 낮게 던지려고 하는 모습은 조금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타자가 그거를 영리하게 잘 생각을 하고 쳐야 돼요. 포수분 그냥 몸을 날리면서 아주 블로킹을 해주셨는데 열정이 아주 대단합니다. 에이티스 벤더스지. 크게 말씀하십시오. 힘들어 이씨. 어디 에이티스 벤더스야? 아닙니다. 지금 100마일이랑 강서구. 군대들은 종바지가 화장. 다음. 몸쪽 발 맞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상황이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투수가 몸쪽 승부를 되게 즐겨하고 있는데 스윙이 퍼져나오게 되면 저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타자 발에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발을 살짝 빼면서 치던가 몸쪽 승부를 못하게 그냥 들이밀어서 맞던가 살짝 뒤로 가서 치던가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변화구! 방금도 야 이거 중계석에서 보면은 진짜 변화구 각도가 예술이에요. 정보가 들어왔는데 지금 던지는 투수가 엄청 유명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뭔가 자 승부 이러고 먹힌 타구여서 끝까지 뻗지는 못했어요. 얘만 지금 계속 문제입니다. 얘 센터에서 찍는 겁니까 얘? 그 중요한 카메라인데 안 나오나? 피디님 또 잠깐 그거 영상 네. 하죠. 담배한테 태우고 있어요. 오늘은 너무 안타! 또 변화구예요. 근데 또 쳤는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근데 또 졌는데? 자, 투수한테 확실히 유리한 공이니까 확실하게 던져야 돼요. 확실하게 유리하니까 공을 확실하게 던져야 됩니다. 어설픈 볼을 던지려고 하면 안 돼요. 야, 방금도 상당히 잘 떨어진 변화구였는데 타자가 잘 참아내면서 투스트라이크, 투볼이 됐습니다.
자, 직구, 척구, 유격수, 아, 3루수. 아, 아우, 방금도 1루수 분이 너무 잘 캐치를 해주셨고요. 자, 3루 땅볼로 인해서 원아웃이 된 상황이고요. 자, 다음 타자. 16번, 백넘버 16번에 김태중 선수. 자, 다시 상위 타순 돌아왔네요. 자, 이번 타석부터 사실 지금 100마일 팀에서 조금 점수를 뽑아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한 바퀴 돌기도 했고, 이제 어느 정도 투수의 구질을 다 파악한 상황이기도 하고, 이제 투수도 공을 25개 던진 상황에서 아까처럼 확실한 공을 던질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과감하게 돌려야 됩니다. 자, 볼이 높으면서 투볼이 됐고요. 자, 아주 좋은 변화구로 스트라이크를 꽂아 넣었어요. 투볼임에도 불구하고 변화구로 카운트 잡을 수가 있다는 거는 아주 크나큰 장점입니다. 자, 변화구 하나 더. 이번에는 많이 낮았어요. 양팀 포수들이 근데 블로킹이 주자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희생해 가면서 블로킹을 하면서 투수에게 믿음을 주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하나 더 보는 판단을 하셨는데 번트 모션을 취했다가 빼주셨지만 스트라이크 콜을 받으면서 풀카운트. 아, 왠지 또 변하고 같은 느낌이 드는데 타자가 영리하게 잘 생각을 할지? 아, 방금은 너무나도 아쉬운 볼인데 타자분도 너무 위험한 자세로 지금 맞으셨거든요. 방금 어떻게 됐을까요? 심판님이 올라오셨는데, 자, 힙하이 피치볼로 기록은 힙하이 피치볼이고요. 자, 타자분도 항상 맞으실 때 뒷면을 시청자분들도 뒷면을 자꾸 맞으려고 하세요. 엉덩이, 등 이쪽을 맞으려고 해야지 앞쪽은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고 있는 배, 상체 부분도 있고 밑에도 무릎 이런 관절들이 다 앞쪽에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잘못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못 피할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뒤로 확 도시는 게 부상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 강서 팀에서도 코칭 스태프분이 올라오셔서 지금 흐름을 한번 끊어주셨고, 타순이 넘버가 자, 주자 뛰고, 한 번에 공 빼지 못하면서, 세이브, 그리고 공 빠지는데, 3루, 3루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공이 한 번에 빠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무나도 아쉬운 결과가 나왔고요. 근데, 하지만 포수분이 스텝이 사위냐고 치고는 상당히 빠른 편이셔서, 상대팀도,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타이밍을 확실하게 뺏었을 때만, 스타트를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자분이 배는 조금 사실 나오셨는데 상당히 주력이 빠르시네요. 자, 몸쪽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원볼이 되면서 원아웃의 주자 2루. 사실 지금 이 정도도 되게 찬스 주자를 모아도 되고 단타 하나에도 2루 지금 현재 2루 주자분이
주력이 빠르기 때문에 단타 하나에도 홈을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됩니다. 방금은 또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자 스윙 너무 잘했지만 살짝 빗나가면서 헛스윙 되면서 원볼 투스트라이크까지 타자가 몰린 상황입니다. 지금은 2루수자의 주력도 있기 때문에 큰 거 필요 없어요. 짧게 앞에서 갖다 맞춘다는 생각으로 너무 맞췄네요. 아, 3루 뒤에 3루! 이야 슬라이딩까지 거의 완벽한 플레이였습니다. 투아웃의 주자 2루와 3루 크게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런 플레이가 너무 좋은 플레이가 뭐냐면 항상 야구는 연결 연결이거든요. 주자가 3루에 있게 되면 투수가 마음 놓고 낮은 볼을 던질 수가 없어요. 바운드 볼이 됐을 때 와이드 피치가 났을 때 1점 점수로 연결되기 때문에 투아웃이라고 해도 한 베이스 더 가려고 하는 저런 플레이 너무 좋습니다. 자, 첫 골 유격수 정면. 아, 아주 좋은 송구까지 마무리해주면서 3아웃 체인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속이 없습니다. 아. 충전하고요. 근데 또 졌는데? 운영 능력은 없는데 초구 스트라이크 비율도 조금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유리하게 가져가는 모습을 양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2구 첫구 파울.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죠. 지금은 근데 포수 손에 맞았나요? 포수분이 글러브 벗고 손을 한번 쳐다보셨는데 항상 조심 또 조심. 슬라이더 바깥쪽. 자, 그물망 맞는 파울. 지금 던지는 투수 분 같은 경우는 바깥쪽 네, 바깥쪽 변화구나 바깥쪽 직구는 거의 몸쪽을 더 확실하게 붙는 착시효과를 주기 위해서 지금 거의 유인구죠. 유인구를 낮게 던지는 스타일이 아니라 왜냐면 몸쪽을 잘 활용을 하는 선수라 바깥쪽을 유인구로 지금 활용을 하는 아주 영리한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영리한 피칭을 하고 있고 몸쪽도 변화구 또 그리고 직구가 두 개 다 제구가 지금 잘 되기 때문에 타자 입장에서는 내 몸으로 왔다가 진짜 막 스트라이크 존으로 왔다가 아주 힘들 상황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슬라이더 낮게 하나 빼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은 몸쪽이란 말이죠. 슬라이더든 직구든 그거를 또 보여주기 위해 포수분이 바깥쪽에 앉았고 아, 자 이번에는 포수분이 바깥쪽 살짝 앉은 모습 자 슬라이더 야 바깥쪽 사인이었지만 몸쪽으로 왔기 때문에 프레이밍이 좀 제대로 되지 못한 모습이고 심판의 스트라이크 콜은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자 바깥쪽 좀 많이 빠지면서 풀카운트 승부 몸쪽! 자 덮어서 쳤고 살짝 먹힌 볼이지만 지금 좌익수 유격수! 아! 그 사이에 떨어지면서 행운의 안타가 나왔습니다. 자 안타는 되었지만 좌익수 분이 끝까지 슬라이딩까지 하면서 너무 멋있는 모습 보여주었지만 조금 슬라이딩이 조금 짧았네요. 자 다음 52번에 백넘버를 달고 있는 5번 타자 조성호 선수 3루수 자 이번에도 몸쪽 스트라이크 원 스트라이크로 또 유리하게 시작하는 투수입니다. 자 현재 견제 동작이 상당히 빠르지만 결과는 세이브고요. 어이구 지금 같은 경우 좀 위험했어요. 지금 투수 같은 경우는 110 초반의 구속으로 타자의 몸쪽을 던지는데 사회인 야구 수준의 110 초반이더라도 몸쪽을 던질 줄 알면은 130 최소 선수로 쳤을 때 한 140 초반 정도에 되는 볼이 몸쪽으로 오는 것과 아마 비슷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투수지만 오늘은 조금 수비의 도움이 조금 도와주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3회 노하우심에도 불구하고 투구수가 50개, 57개를 던지는 모습이고요. 자, 볼 던지면서 원스트라이크 쓰리볼까지 몰리는 모습. 살짝 높아서 본래 주자 노하우스 1, 2루 또 위기에 몰린 지금 투수입니다. 투수가 확실히 공이 이제 개수도 많아지고 야수분들께서 이제 조금씩 사실 방 같은 경우 안타 좌익수 안타 되는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투수가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한 끗 차이로 자꾸 안타가 나오고 출루가 되면 투수는 멘탈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몸쪽 아주 좋은 공 보여주었고요. 근데 봤는데 좌타자면은 또 좌타자 몸쪽으로도 집어 던지는 아주 그런 싸움닭 기질이 있는 선수예요. 자 이번에도 몸쪽. 자 뒤쪽으로 가는 파울.
아주 공에 잘 받아쳤고 자 라인 살짝 바깥쪽에 떨어지면서 파울. 너무 잘 컨택을 했지만 살짝 바깥쪽에 휘어지면서 자 파울이 되는 아주 아쉬운 타구였습니다. 자 13번의 좌타. 자 이분은 잘 치셨으면 좋겠어요. 저랑 전후 아마추어 때 초등학교 야구를 시작할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3번이었거든요. 13번은 또 마음이 또 좀 가네요. 자 이번에도 그물 뒤로 가는 파울. 어 타자가 갑자기 치시고 탈춤을 한번 추셨어요. 저런 경우는 이제 온몸에 힘을 강하게 주면서 강한 스윙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치고 나서 중심을 못 잡는 경우인데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아 지금도 2루수랑 사인이 맞지 않으면서 2루 주자는 3루 또 1루 주자는 2루까지 공짜로 한 베이스씩 허용하는 모습이에요. 방금 같은 경우도 2루수와 타이밍이 제대로 맞지 않으면서 공짜로 한 베이스를 헌납을 했고요. 투수가 지금 상당히 고독할 겁니다. 제가 저 기분 잘 알거든요. 자, 3루수! 아! 수비수가 도와주지 못해요. 사실 많이 어려운 타구는 아니었지만 이게 푸드하기 안 되다 보니까 상체로 따라가셔서 조금 그랬는데 정면으로 한 발만 옆으로 움직이셨으면 어땠을까? 정면으로 놓고 잡았으면 좀 더 시야가 공을 보기 편하지 않았을까?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자 이번에도 리틀야구 방망이를 들고 온 김현수 선수네요. 자 덩치가 너무 크셔서 제가 여기 데이터를 보지 않고도 딱 보입니다. 자 몸쪽 보리고요. 아예 위를 던지지 않는 모습. 자 노아웃에 2, 3루 아직 계속 위기에요. 자 또 몸쪽 이번에는 파울. 야 그래도 타자분도 지금 몸쪽 사실 제대로 들어온 볼이고 살짝 오히려 볼 쪽으로 빠져서 몸에 바짝 붙은 복인데 피하지 않고 오히려 스윙으로 남자 대 남자로 힘 대 힘으로 지금 정면 승부를 하려고 스윙을 휘둘렀어요. 자 편하고 높게 들어오면서 투볼 원 스트라이크. 자 첫고 3루! 아 파울. 방금도 아쉽게 파울이 됐지만 스윙 컨택은 아주 잘해준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는 높은 볼에 따라 나오면서 스윙 삼진으로 지금 첫 아웃 카운트를 잡은 투수 모습이고요. 반대로 타자는 조금 많이 높은 공에 좀 터무니없이 스윙이 나가면서 조금은 아쉬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백넘버 33번의 정혁진 선수. 자 포수 분이시고 이번에도 초고 선택은 몸쪽. 자 슬라이더를 몸쪽으로 또 던져주면서 원스트라이크 또 유리한 상황. 항상 초구 스트라이크 비율은 상당히 지금 투수가 높은데 사실 스트라이크 비율이 높은 거에 대해 높은 편에서는 지금 지금도 좋은 볼이고요. 높은 편에 비해서는
야수들의 좀 도움을 얻지 못하면서 좋은 결과가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이 지금 72개를 던짐에도 불구하고 제구는 아직 완벽한 모습. 3구 이번에 슬라이더. 자, 포수가 블로킹을 잘 해주셨고요. 자, 포수가 저렇게 블로킹을 잘 해주게 되면 아까 제가 주자 3루에 있을 때 낮은 볼을 심리적으로 던지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포수의 역량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포수분들이 너무 잘해주고 계신 모습이고요. 이번에도 몸쪽 자실투 살짝 가운데로 몰리면서 유격수 뒤로. 자, 중계수 잡아서 홈승부 될까요? 아, 전혀 안 되는 모습. 자, 2점, 2타점 올리는 정혁진 포수고요. 원아웃의 주자는 1루인 상황. 점수는 이제 넉 점 차로 벌어졌네요. 자, 이번에 2루수 박혜원 선수. 2루의 수비 요정 박혜원 선수입니다. 자, 뛰었구요. 아, 송구 많이 빗나가면서 3루 가나요? 아, 3루까지는 가지 못하는 모습. 방금 같은 경우는 투수가 완전히 타이밍을 좀 뺏긴 모습이고요. 주자분이 리드도 많이 나갔을 뿐더러 이제 타이밍으로 저렇게 이제 도루를 하는 것에 있어서 투수가 움직이는 동작을 보고 이제 뛰는 경우도 있고, 자신이 있으면은 투수의 습관을 캐치를 하면은 그 습관이 보였을 때는 홈이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저런 식으로 미리 스타트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도 포수 몸쪽 요구했지만 낮은 볼 하면서 3볼에 몰린 지금 투수고요. 자, 번트 자세. 자, 이번에 스트라이크 3루 뛰었는데 포수분이 지금 번트 모션에 가려서 지금 못 봤나요? 방금 같은 경우는 포수 어깨 정도였으면 3루 송구에 있어서 조금은 아웃이 될 확률이 높은 타이밍이라고 봤는데 시도도 잘 안한 모습이고요. 이번에도 자익수 앞에 깔끔한 타구 날려주면서 너무 투수분이 지금 고독한 심정일 거예요. 자, 백마일팀의 투수 교체가 있고요. 백넘버가 몇 번이죠 지금 투수분이? 네. 10번 어디서? 10번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최인선님이요? 석이요? 백마일팀의 투수 교체, 백넘버 10번의 최인석 선수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지금 3회밖에 안 지났는데 제가 봤던 분을 계속 보는 것 같아요. 타석이 원래 3회면은 이제 한 두 타석째나 이제 좀 중심 타선이나 이제 그렇게 도는데 한 분당 한 세 번의 타석은 제가 뵌 것 같은데 심지어 제가 아 이루에 자 방금도 또한 마찬가지로 한 베이스를 줄 상황을 두 베이스를 자 1 플러스 1 이벤트로 지금 3루까지 헌납을 한 모습이고요. 이번에도 몸쪽 깊은 볼 원 스트라이크 원 볼 자 높은 볼 근데 아까 그 선발 투수분만 아니라 지금 투수분도 지금 보시면은 팀의 특징인 것 같아요. 몸쪽 승부를 즐겨하는 게. 지금도 포수가 또 몸쪽에 앉아 계시죠? 자, 첫구 중견수. 자, 이거 주자 없기 때문에 네. 직접 쓸 수 있나요? 아, 네? 멀기도 했고 네. 또 네. 공을 잡을 때 앞으로 나오면서 잡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면서 잡으면서 이제 시도를 못한 모습이고요. 네, 항상 끝까지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자, 지금 중견수 분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뒤에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3루 주자가 단독 주자의 상황에서는 외곽 플라이를 잡고 혹시 모를 거에 대비를 해서 직접 홈 승부라도 한번 해보시면은 좋습니다. 지금도 몸쪽 보리고 혹시 주자가 가다가 자빠질 수도 있는 거고 자기 이제 본인 연습하는 거니까 그런 시도를 많이 해주세요. 투볼 102km 구속에 몸쪽 살짝 높은 공이지만 좋은 공을 던지면서 이제 투볼 원 스트라이크로 카운트를 만들어가는 투수입니다. 바깥쪽 이번에는 104km 지금 저희가 카메라에도 이게 나중에 표기가 되나요? 구속이?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희 앞에 지금 스피드건이 있어가지고 이제 투수가 던질 때마다 스피드가 찍히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세 자릿수 이상은 다 던지시는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와 높은 볼 제대로 찍었고 자 자익수 잘 따라가 주면서 나이스 캐치로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자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저구 스트라이크. 조다지 이거 들어오셔서. 자, 이거는 살짝 높은 볼이고요. 이번에는 변화구가 좀 터무니없이 땅으로 찍히면서 투볼 원 스트라이크. 다음 경기 인천 삼성전자 팀인데요. 그 이사님 어디 가셨나요? 그 경기 운영 이사님? 경기 운영이 저희는 운영 이사 아니지 않을까? 그 예, 운영 이사님 지금 어디 가신 거예요? 전화 드릴게요. 저기 오더지 좀 일단 주실래요? 오더지 여기 있어요. 네. 여기서 받았어요 이거에서. 야 성구 몸쪽 아 프레이밍 살짝 밀리면서 네. 불판정 받았고요. 저 인천 삼성전자에서 쓰고 받아드릴게요. 어, 네. 제가 사회야구 보면서 느낀 건데 특이한 번호가 상당히 많네요. 이분은 또 경찰청 번호 112번, 112번을 달고 계시는 분인데 자 이번에 변화구! 아 크게 휘둘렀지만 아 조금 너무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면서 좀 헛스윙을 한 모습이고요. 세 자릿수 번호가 사실은 프로야구 구단에서는 이제 육성 선수라고 그러죠. 육성 선수 번호인데 이제 또 제가 대한민국 최초로 기록이 하나 있는데 아, 변화구! 아, 너무 앞에 맞으면서 이제 파울이 나왔습니다. 이제 제가 이런 거 얘기해도 돼요, 그냥? 제가 선수 시절에 있었던 얘기? 되게 특이한 얘기인데? 구단 웃긴 얘기인데? 근데 그렇게 이야기 긴 거 하시면 어차피 다 편집돼서 짤막짤막하게 중간중간 토막토막 나갈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안 할래요. 자, 풀카운트! 자! 자 다시 파울. 아주 끈질기게 이제 컨택을 안으로 집어넣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투수의 투구수를 많이 올려주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아웃이 되더라도 항상 어떻게든 팀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풀로 나가는 게 아니었구나. 계속 이렇게 할 필요 없었네. 자 변하고 아. 블로킹 완벽하게 했고 일로 송구 잠깐 이상해요. 아 심판님이 땅에 안 닿았다고 지금 판정을 했나요? 포수님은 왜? 노바우트에도 화성 드림 파크를 방문해 주신 선수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성 드림 파크에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장에서 음식물 섭취 및 향성은 금지해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한 경기 운동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장에서 음식물 섭취 및 향성은 금지해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한 경기 운동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방금도 스윙 했지만 배트 끝에 살짝 걸리면서 뒤로 가는 파울 투 스트라이크로 아주 유리한 볼카운트를 먼저 선점하는 지금 투수입니다. 변하고 각이 상당히 커요 이 선수 지금. 자 지금 저기가 팀이요 이름이 뭐더라? 그렇지 강서 지금 팀에서는. 투수분이 점수 차이가 조금 벌어지고 투수가 편한 상황이 되니까 과감하게 개수를 줄이면서 많은 이닝을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찾고! 자 이거 1루 승부 되죠? 대시가 안 들어오고 대시를 들어왔으면 어땠을까 조금 아쉬움이 남는 플레이네요. 사회인 야구도 그렇고 아마야구도 우익수 앞에 안타는 내야 땅볼을 친 것처럼 끝까지 전력질주를 해야지만 안타로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되게 생소한 우익수 땅볼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러닝 열심히 뛰어주세요. 자, 77번 김상우 선수. 이 선수도 단을 올려서 농군 패션을 보여주고 있네요. 양팀 포수가 다 농군 패션이 있네요.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입 안 쉬고 있지 않아요 지금? 어차피 편집된다 그래갖고 라이브는 그냥 다 올릴 거야 그게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 저기 집중하겠습니다 자 주자 리드 폭이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투수가 굳이 견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리드 폭 많지 않은데 뛰었어요 아이고 지금 도루란 주자분이 2루까지 뛰고 힘드신가 봐요 갑자기 털썩 주저앉으면서 한숨을 내쉬고 있으시네요 사회인야구만의 묘미죠 이것도 원스트라이크 원볼에서 이제 스코어링 포지션에 주자가 진입을 했습니다 자 쳤고요 3루 정면 오 자 1루까지 세이프되나요 자 아웃 판정 나왔고 강서 지금 팀이랑 백마일 팀에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이런 곳 쪽에서 지금 차이가 조금 나고 있습니다 지금 수비 정면에 강습타구 같은 경우가 조금은 미비한 팀이 이제 백마일 팀이 조금은 미비하고 강서 팀 같은 경우는 강습타구에 대한 대비도 아주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변화구 스트라이크 자 555번 선수 555번 선수 백넘버가 상당히 높은 선수네요 자 변화구 쳤고 이것도 중간으로 가나요? 아 사이에 떨어지면서 홈 들어오고요 승부 아 태그가 잘못됐어요 너무 좋은 송구를 보여줬지만 주자가 조금 더 빨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우익수 딱 봐도 김현수 선수죠? 아까 제가 니틀리하고 방망이 들고 나오신다는 분 맞나요? 아 맞네요 김현수 선수가 아주 좋은 송구를 보여줬어요 사회인 야구임에도 불구하고 저 먼 거리를 노바운드로 송구를 하시네요 그것도 정확하게 자 백마일 팀 같은 경우는 지금 투아웃이지만 자꾸 주자를 모으려고 해야 돼요 투아웃이기도 하지만 이제 5점 야구에서는 한 방이거든요 사실 한 이닝에도 나는 점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야금야금 주자를 모아서 1점 1점씩 따라 붙어야 됩니다 자, 초근 스트라이크 판정 받았고요 자 주자 뛰고요 포수 볼 빠졌습니다 지금 중견수에서 찍는 카메라가 지금 조금 그건데 네,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날이 너무 좋아서 좀 퍼졌네요 카메라도 좀 쉬고 싶은가 봅니다 휴가를 즐기고 싶은가 봐요 자 몸쪽 너무 좋은 볼이었지만 스트라이크 콜을 얻어내진 못하면서 투볼 원 스트라이크 타자가 조금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갔고요 자 타자는 하나를 차라리 결정을 해놓고 변화구를 칠지 직구를 칠지 결정해놓고 이런 볼을 놓치면 안 되죠 투볼 원 스트라이크에 한가운데 직구를 놓친다? 조금 외람된 말씀이긴 한데 제가 야구했을 시절이었으면 감독님한테 친히 가서 감독님한테 빠따 맞고 다시 타석으로 돌아왔어야 돼요 자 변화구 높은 볼 3볼 2 스트라이크 풀카운트가 됐고요 자 지금은 주자가 1, 2루가 아니라 2루인 상황이기 때문에 주자가 무조건적으로는 뛰면 안 되고 이제 맞는 순간에 뛰셔야 됩니다. 자, 풀카운트 자세 아우 인사이드 무브 견제라 그래가지고 저런 투 스트라이크 쓰리 볼에 아주 영리한 견제였고요. 저거는 투수분이 약속된 플레이가 아니라 단독으로 하신 견제 동작인데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자, 자세를 아까보다 더 낮게 잡고 있는 지금 타자고요 바깥쪽 빠지면서 올넷으로 걸어나가는 29번 김명창 선수입니다 자, 다음은 9번 타자 김동욱 선수 백넘버 33번이고요
거기에는 동네가 이거 참고생산지를 안 했어. 주자 1, 2로 야금야금 주자를 모아도 된다 그랬어요. 한 방에 5점을 뽑으려고 하지 말고 1점, 2점씩 따라 붙다 보면 어느새 동점이 될 수 있거든요. 아, 스윙이 몸 쪽에 대처가 안 됐어요. 현재 유격수분이 잘 잡아주셨고 현재가 타이밍이 살짝 빨랐지만 유격수분이 뛰어오면서 런닝 캐치 수준으로 뛰어오시면서 잡았습니다. 잘 캐치를 해주면서 추가 진로를 막은 상황이고요. 자, 바깥쪽 스트라이크 받으면서 투 스트라이크 노볼 스트라이크 볼을 먼저 표기하는 게 맞는 거죠. 자, 노볼 투 스트라이크로 아주 유리한 카운트를 먼저 선점을 한 지금 투수고요. 자, 바깥쪽 카툭 갖다 대면서 이건 쉬울 것 같은데 1루수가 너무 아쉬운 플레이가 나왔죠. 1루수가 잡아야 될 타구는 아니었는데 이제 1루수 분이 욕심이 조금 과하셔서 이제 달려나오셔서 잡으셨는데 정확히 캐치가 안 되면서 에러가 나온 모습입니다. 이게 항상 내 수비 범위가 어딘지, 어디까지가 내가 잡을 공인지를 미리 항상 인지를 하고, 사실 선수들은 그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숙달을 하다 보니까 생각을 굳이 안 해도 이제 자연스럽게 동작이 나오는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내 범위, 내가 잡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고 플레이를 하면 팀워크에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초구! 유격수 잡나요? 유격수 수비 좋았고요. 반대로 지금 100마일 같은 경우는 어렵게 주자 만루를 만들어놨는데 초구에 너무 터무니없는 공으로 잔루를 3개나 날려먹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거 구슬이 없습니다. 충전하고요. 근데 또 졌는데? 자,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이고요. 지금 100마일과 강서 강서 나이너스 나이너스의 경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4회 초 이제 강서 나이너스의 공격이고요. 누구 거예요 이거? 누가 매너 없이 핸드폰을 매너 모드를 안 해놨을까요? 자, 초구 잘 받아쳤고 중견수 잘 쫓아가서 캐치가 됐나요? 캐치가 잘 됐네요. 자, 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심판님이 가리면서 제가 캐치가 제대로 됐는지 못 봤는데 아주 잘 달려가서 캐치를 잘 했나 봅니다. 초구 몸쪽 위험했어요 방금. 근데 100마일 팀 투수가 지금 선발 투수도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너무 좋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몸쪽 승부를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자, 이구체도 살짝 낮은 볼을 던지면서 투볼 이번에는
좀 불리한 카운트로 타자가 유리한 카운트가 됐죠. 타자는 이럴 때 직구 변화구 하나 선택해서 후회 없이 돌려야 됩니다. 자, 후회 없이 돌렸고 중격수! 아, 캐치가 안 되면서 장타 코스. 자, 주자 2루, 타자 2루 주자까지 진루 합니다. 방금은 노리고 친 건 아닌데 이제 잘 닫아놓고 중심이 앞으로 빠지지 않아서 이제 조금은 좋은 타구가 나왔고요. 다음은 초구는 스트라이크고 52번 백넘버 달고 있는 조성호 선수. 자, 이구는 살짝 바깥쪽 볼이고요. 자, 몸쪽! 하지만 자익수 정면으로 가면서 아, 아웃을 만들어낸 지금 투수입니다. 100마일 팀입니다. 자, 이제 타석에는 6번 지경석 선수 들어섰고요. 초구 던질 준비 마쳤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몸쪽. 자, 가운데에 실투였지만 방망이는 나오지 않는 모습. 자, 이분은 크게 헛스윙하면서 스트라이크 판정. 카운트는 노볼 투 스트라이크. 자, 이번에는 하이볼을 요구했어요. 포수가. 자, 하이볼! 타자의 스윙은 이끌어내지 못했고요. 방금 같은 경우는 이제 108km로 지금 두 번째 올라오신 투수분의 최고 구속을 기록을 했네요. 자, 이번에 바깥쪽 낮은 볼. 투볼 투 스트라이크. 주자가 1루가 비어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1점이 소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 더 여유 있어요. 투수분은 확실하게 하고. 자, 유격수. 자, 아, 1루수가 또 다리를 쫙 뻗으면서 옛날에 신경식 선수, 이제 신경식 코치님이죠, 처럼 학다리처럼 뻗어가지고 아웃을 만들어내서 이제 3아웃 체인지 됐습니다. 저희 마실 것 중에 커피는 없죠. 안타! 또 면한 거예요. 아, 근데 또 쳤는데. 아웃! 먹는 살이 되게 난다. 소스. 소스 이거 드시겠습니까? 피디님이 두 개 드신 것 같은데 소스 아닙니까? 하나 먹었어요. 하나 드셨어요? 어, 밸런스 좋다. 소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거 구속이 없어. 아? 근데 또 졌는데?
Hey!